동생 이삼을 소개합니다. 음악은 내 방에 커튼 쳐준 조명. 35분 아마 지금 좀 켜졌겠죠? 댓글에 달리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 말할까요? 자, 둘, 셋! 크랙 더 컷! 안녕하세요, 셀프입니다! 내가 리더는 아니지만 이거 해보고 싶었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제 동생 이삼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이입니다. 동생 참입니다. 아이고, 귀엽네. 우리 동생. 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케이타 형의 축하. 아, 맞아. 할 일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있죠, 혜태 형. 자, 하나, 둘, 셋! 짜라란! 예! 드디어! 핸드폰이 생겼어요. 새로운 핸드폰! 아, 솔직히 적응이 안 돼요. 맞아요. 맨날 그, 일만한 거 들다니다가. 일만한 거? 이게 지금 혀받으신 거? 이제부터 동생 2, 3으로 가겠습니다. 아, 안 돼요! 또 하이파이브로 거절 당했죠. 어때요? 잘 어울려요? 어. 자, 그럼 일단은 지훈이 형께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날려볼까요? 자, 저희 한국의 아빠 지훈이 형. 지훈이 형. 핸드폰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도 됩니다. 전화도 지훈이 형. 지훈이 형. 맨날 밤에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안 되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고화질로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케이타 형 사진도. 케이타 형 사진. 기대해주세요. 댓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폼 바뀌었네. 또 우리 선물이 하나 있잖아요. 아, 저희 아, 마파즈에서 마마파파가 선물 주셨어요. 주고 왔어요. 이거 나 근데 좀 좋아하긴 해요. 먹을래? 그래요. 먹으면서 한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환이 오늘의 TMI는? 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TMI! 오늘 틱톡 영상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웠는데? 아. 근데 그 마지막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거 진짜? 진짜 아니 이게 끝이 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다시. 아. 근데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4층에서 계단 뛰어 올라갔어요 다시. 너무 귀여워. 너도 귀여워. 네가 제일 귀여워. 여러분 제가 그 네이버 나올 때 한 말 있죠. 부담스러운 거 이거예요. 장난이에요. 우리 너무 기분 좋아. 어떡하지 근데? 양 옆에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 아 이제 저까지. 저까지. 어디 가지? 가운데 조금의 귀요미가 있는데. 아이. 아. 맛있다. 댓글이 너무 빠르네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케이타 하트 주세요. 하트. 좋아요. 여러분 밥은 드셨나요? 밥은 꼭 많이 먹어야 돼요. 케이타 형이랑 원희는 밥 드셨나요? 샐러드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우리 약간 정수리 방송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머리 감았으니까 냄새 안 나요. 또 이건 빠질 수가 없죠? 성훈 오빠? 애교! 하하!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어요. 뭐해 뭐해? 야, 뭐해 뭐해 김까지 해 이제? 와, 야, 저 지금 감동 받았어요. 야, 너무 귀엽다잉. 국적을 이제 넘나들네 이게. 당연하지. 좋네요. 이제 약간 미국 쪽으로 가자 보면은 약간 love you, love you, love you. 오케이. 아,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앞에 형들은 뭐 하고 놀았어요? 대기실에서 우리 뭐 하고 노냐? 아, 우리 저번에 그거 했잖아. 그 휘 형이랑 이렇게 셋이랑 그 물? 아니 그거 뭐, 형이 춤추고 몸으로 맞추는 거. 아, 몸으로 말해요. 아, 맞아요. 딱 한 포인트만 주고 맞아요. 무슨 노래인지 맞추는 거. 하고 또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기 시간이 뭐지? 좀 길어서
길게 느끼지가 않아요. 길게 느끼지가 않아요. 어 정말요? 네. 아, 그 맞죠. 맞아요. 그렇답니다. 와, 보이죠? 와. 레인 컴퍼니. 와. 어쨌든 그러면 흘러가는 분위기에 이제 좀 전화하고 싶었어요. 저녁 추천 한 명씩. 저녁 추천. 햄버거. 저는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아, 된장찌개. 사골이라고 하시나요? 사골 사골국이라. 사골국. 아, 근데 지금 이 날씨와 좀 안 어울리긴 한데. 갑자기 그거 먹고 싶네요. 여러분 이제 봄이네요. 봄. 아 맞아요. 봄. 와 오늘도 스케줄이 있었는데 딱 가는 길에 여의도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어 맞아요. 와 옆에 봤는데 벚꽃이 쫙 피어있는 거.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바로 형 카메라 들어가. 형원이 바로 이제 창문 띵 내리고 카메라로 형 조금만 천천히 해요. 천천히 가요 형. 역시 귀여워 띵. 사이퍼의 감성남. 그땐 그랬지. 맞아 그랬지. 현빈이 형이 이미 말을 했다고요? 하. 아 얘도 이제 본인한테 아. 듣는 게 또 다르니까 그죠? 그쵸. 그죠. 약간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먹는 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케이트랑 혹시 햄버거 최대 몇 개? 햄최면 진지하게 네 개를 먹을 수 있어요. 오. 에이 뻥치지 마요. 형 패티 내장 네 개? 그건 조금 너무 잠깐만. 릴레 댓글에 릴레이 윙크라는 게 있어요. 릴레이 윙크 어떻게 하는 거죠, 원씨? 이렇게? 어떻게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데요? 그냥 윙크 하면 되는 거. 맞나? 그게 잘 보시면 먼저 하려나 먹고 있죠. 아, 알았어 시작할게요. 이거 약간 탕수육 게임. 그러니까 이거 언제 끝나요? 탕수육 어? 잠깐만 잠깐 셋이 똑같잖아. 아 미안해요. 맞다. 아 미안해요. 뭔지 알아요? 우리 그때 희 형이 자꾸 데리고 나가. 그치 자꾸 운동하자고. 아니 분명히 같이 간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동아리 반에 가가지고 휘 형이 도아나 나랑 케이타랑 운동 가는 거 같이 갈래? 해가지고 저 거실에 있었거든요? 에 이거 뭔 소리지? 하면서 휘 형 운동 갈 거예요? 너도 갈 거지? 이래가지고 에이? 그 나한테 내 방 들어와서 도안이랑 케이타 운동 간다. 맞아. 나도 간다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그랬대. 자기 혼자 갈 사람 딱 정해놓고
와서 그냥 맞아. 안 물어보고 안 간다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었어? 이러고 나 하면 개운하긴 해요. 그치 저 개운하셨죠? 아니 그거네요. 아 피곤했어요. 시작하고 한 5분까지는 어 맞아요 좋아 맞아 되게 신나 노래 들으면서 막 근데 이제 네. 후부터는 다 그치 말이 안 나오지 제가 진짜로 형 좀 그 천천히 하세요 약간 사람의 한계를 한번 맛봐봤어요 근데 휘 형이 진짜 체력 좋은 것 같아 근데 오늘도 운동하셨는데 어떡할까요? 어, 야 우리 바에 형 나 같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 방에 숙자 아 네 잠깐만 사랑이라고 한 명씩 말해달래요. 아, 좋대요.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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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거 맞죠? 아, 얼굴이 얼굴 좀 막 쓰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런 모습까지. 보드게임, 모바일게임 보드게임? 보드게임 스케이트보드? 아니 아니지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부루마블 같은 어. 아, 아, 아 갈리갈리 막 저는 모바일게임 나도 모바일 어, 저도 모바일게임 보안이가 게임을 진짜 잘해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리듬게임을 하는데 손가락이 아. 그렇게 와 대박이에요 아. 진짜 아. 나중에 심심. 보여드려 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거 나중에. 진짜 근데 약간 재능? 숨 쉬지 않게 많이 연습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도안이가 약간 요즘 사춘기가 왔나봐요 왜요? 제가 도안이 방 가잖아요? 아니 이거는 피 형이랑 케이타랑이 운동을 갔어요 제가 혼자 있잖아요 어. 도안이 때 가가지고 도안아 나 심심한데 내 방 올래? 싫어 아. 나가 아. 나가라까지는 안 했어 아. 왜 이야기 부풀려 하라고 있는 거야 계속 도안아 내 방 올래? 싫어 귀찮아 이러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이랬지 귀찮아 또 어디서 왜 자꾸 이야기 부풀려요 에이 이러면서 이 둘은 차 안에서 진짜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이 좋다 학교가 나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다 이러고 어? 지금 귀찮다 안 했어요 아, 저 귀찮아 안 했는데요 이야기 부풀리세요? 알았어 너네 진짜 동생 1, 2, 3도 없어 이제 동생이야 아 네 나 궁금했어 형은 우리가 어떤 동생이에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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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동생이지 뭐 아 그런 거 말고 와 자세하게 진짜 어떤 동생이냐고 얘는 근데 딱 동생 같은 동생 근데 너는 가끔 어? 좀 멋있는데? 그럴 때도 있어 저 원희가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둘은 나는 어떤 형이야? 건강. 되게 이제 친구 같은 형이죠. 되게 저희 장난도 잘 받아주고 또 먼저 장난도 잘 걸어주고. 네 그리고 또 공감대도 잘 맞고 그래서 정말 친구 같은 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서서히할 수도 있네. 약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형들도 잘 들어주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아,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잘 들어줘 그치 도하나 나랑 결혼하자 아... 그럼요. 라고 박성호님이 댓글 달았어요 아, 아이고 아 그럼요 그럼요 언제로 날짜는 어, 언제로 회원 될게요 아. 회원 될게요 저희 뭘요? 아니에요 아, 오케이 얘들아 커버하고 싶은 노래 있어? 아 커버하고 싶은 노래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안 꿀려라고 사이퍼 선생님들 되게 그분들 되게 멋지더라 아 네. 어? 형 보셨어요? 응 나 봤지 어? 동안 너도? 어? 봤어? 나 봤어 설마 보셨죠? 보셨어요? 봤죠? 와 뮤비도 봤어요 형들 혹시? 아 뮤비는? 와 그치.
진짜 뮤직비디오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이제 CG 처리나 이런 막 맞아. 화면 넘어가는거나 최고의 뮤직비디오. 그분이 되게 멋지던데 2절 파트에서 내 밤은 그 머리 파란색. 아 그분도 멋진데 저는 그 인트로에 나오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 목소리랑 나오는 그 얼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도안 케이타 원으로 알고. 이러다 사이퍼 입덕할 것 같아요. 그 사이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으로 각자 오늘 뭐 잘못 먹었냐고 그러는데 왜 샐러드 먹었는데 술 먹어서 그런가 봐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읽고 해드릴게요. 차트팔 누르기 다 너무 빠르다. 오늘 패션 인사들 좋다는데요? 아 오늘 패션 그런가요? 저 너무 이게 딱 어떤 패션이냐면요 저는 설명해 주시죠. 딱 일어나고 한 시간이 10분 남았다 빨리 나가야 돼.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입자 이런 패션이에요. 우리 원희 씨는? 오늘은 약간 모르겠어요. 편안을 느낍니다. 오케이 편안을. 도안이는 오늘 약간 그 볼펜? 볼펜? 장난이야 볼펜. 거민의 조합 그게 딱 정석이긴 하지. 거민 깔끔 방금 막 연습하다 온 느낌. 방탈까지 딱 깔끔하네. 좋아. 내일 중학교 생활 끝이시라고. 근데 이제 다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이시니까 힘내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화이팅. 중학교 때 많이 노셨어야 됐었어요. 너의 학교 가보고 싶다. 아 저희 학교요? 형 안 왔나? 형은 안 왔지. 저는 원희 학교 한번 가봤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학교에 너네 가면 신기한 것 같아. 왜요? 뭔가 상상이 안 가.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쵸. 뭔가 회사에서랑 다른 분위기죠. 그렇죠.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은 또래만 있을 때는 좀 다른 분위기죠. 형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있어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아 진격의 거인. 와 진짜 짧이죠. 몰라? 몰라? 야 너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제 뭐지? 아 제가 이렇게 막 잘 보진 않네 진격의 거인.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좀 근데 그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맞아,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한 두세 번 보는 맛이 있지.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주술회전이라고 둘만 하는 것 같은데 주술회전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하나도 봐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요이키 덴카이 노에 하나가 있어요. 요이키 덴카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아빠입니다. 저희 아들들 잘하고 있는 한번 왔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었어요. 자,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무슨 얘기 주술회전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지 애니메이션 얘기. 필터 형의 진격의 거인. 그럼 주술회전. 애니메이션? 네. 형님은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번호 써 있고. 어린애들 그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 건 아닌 것 같아. 일본 건 번호? 모르겠어. 하파의 추천작은 암살교실입니다. 암살교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세봉 이상. 저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하고 받고 날씨의 아이고 진짜 도안이랑 좀 잘 만들고 있는 이거긴 해요. 제 인생 영화가 너의 이름이고 같은 감독님 날씨야의 진짜 대박. 작화가 너무 좋아요. 그 자연 환경을 표현하는 게 진짜 같아. 잘하고 있었나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그만 닥치는 거예요? 이리 와. 나무가 또 보여가지고 이거 먹으러 온 말은 먹이가 맛있나요? 곧 안 나올 거예요. 아, 탄이 형이랑 태근 지금
연습 중 저희도 이제 연습하러 가고 지금 바톤 터치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오고 이러고 밥도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먹었으니까 다 같이 오늘 밤 운동하시죠? 어때요? 아 또요 또 또 하시네 또 다 같이 운동한 멤버들 저랑 타이거 멤버들 오늘 밤을 기약하면서 저랑 마더랑 파도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 잘하세요 아들들 화이팅! 바이바이 진짜 먹고 갔네 그러니까 파도는 진짜 아직 남았는데 갖고 갔어 신기해 야 한기라고 할게 아 이제 한기라고 네. 이렇게 짧게 게스트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게스트는 저희 이사님. 아, 장난이고요. 교복 사보. 아, 하나 둘 셋. 교복. 형님 사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도 사복보다 교복이 좀 더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학생 같지. 왜 우리 할 땐 재밌는 댓글 안 남겨줘요? 네? 왜 앞에 형들 할 땐 재밌는 댓글 많이 남기던데 왜 우리한테 안 남겨줘요? 우리 왜 자꾸 교복 이런 얘기해요? 우리 지금 섭섭해요? 사춘기? 섭섭해요 사춘기인가 봐 아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냐 섭섭해요 자꾸 섭섭해요 진짜. 자꾸 먹는 걸로 이러시면 섭섭해요 그건 아니에요 파인애플 진짜 아니에요 파인애플 차갑게 먹어야 돼요 그치 파인애플 차갑 과일은 차갑게 과일은 뭐 사춘기래 사춘기 죄송해요 늦게 왔나 봐요 저희가 아주 늦게 왔나 보네요 TMI 뭔가 되게 말할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많이 한 것 같은데 TMI 분명 오늘 분명 한 게 많은데 뭔가 많은데 말할 게 일단 폰 바꾼 게 너무 충격이었어 아 맞아 저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 없어졌어 그거 한 몇 년 쓰셨죠? 그거 얼마나 쓰지? 저 처음 불닭 듣고 했던 거 그치 너 몇 년 전에 너 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어 근데 타이밍이 대박이었던 게 핸드폰 바꾸기 전날인가? 아마 그때 핸드폰이 아마 고장났었죠 아니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그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꺼지는데 진동을 울려 그치 소리도 들려요 소리도 들리는데 화면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봤는데 그치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기계는 한 대씩 때려주면 말 잘 듣다 나 이미 떨궜어 아, 왜 안 돼? 하고 딱 던졌는데 아 이런 건 민감요법을 한번 하셨구나 약간 그리고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케이탁 형 저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업에서 어렵죠 작업 좀 이게 피곤하면 안 나오더라고 어? 이 향수 냄새 누구야? 왜 이렇게 좋지? 누구지? 형이요?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냄새인가? 맞겠나? 도하나 아이폰 쓸 생각 없냐고 아 저요? 저는 이제 약간 삼성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이 아니 저기 뭐야 우주가 편하더라고요 우주가 이렇게 좀 게임도 많고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저. 그 사이퍼 애칭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사이퍼 애칭 사펑 근데 나 저번에 어떤 분이 짱이퍼라고 짱이퍼 오 짱이퍼 아 우리 짱이퍼 그게 되게 짱이퍼 좋았던 것 같아요 짱이퍼 짱이퍼 또 있나요 저희 애칭? 짱이 보고 근데 대박이다 우리 팬분들 약간 나중에 작사 한번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한번 나중에 팬분들이 쓰신 걸로 한번 오 너무 좋아 오 좋다 컨텐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사이퍼 가사만 딱 쓰고 그걸 뭐 조합을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비트 찍고 멜로디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팬들 애칭도 추천해달라고. 이게 약간 팬덤. 짱 이뻐. 짱 이뻐. 너도 이뻐. 너무 예뻐. 가장 늦게 자는 멤버. 가장 늦게 자는 멤버. 가장 늦게 자는 멤버를. 그럼 가장 늦게까지 자는 내내가 있지요. 근데 웬만하면 휘영 아니면 나인 것 같은데. 아. 어, 태구 형도 꽤 늦게 자는 것 같던데.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유튜브보다 그냥. 어, 걔는 핸드폰 켜놓고 자. 핸드폰 켜놓고 자. 이상하는구나. 너무 귀여워. 동물 소리 만들기.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저희 개인기였는데. 네. 왜요? 개인기 귀엽잖아요. 네. 노래 추천?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소. 왜? Baby 나도 안 꿀려. 커튼을 쳐준다면. 근데 그건 우리가 항상 계속 말했던 곡. 저 같은 경우는 봄에 잘 어울리는 곡은 나는 저는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의 블룸이. 아, 블룸이 아, 너무 좋죠. 오늘 심지어 들으면서 그쵸. 저는 이제 10cm 선배님들의 봄이 좋냐. 한 소절 불러주세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지금 멍청이라고. 아니 가서 그런 것도 멍청이들아. 에이 멍청이들아. 이쁜이들아. 니가 더 이뻐. 맞아, 니가 더 이뻐. 그 좋은지요. 생활에게 많은 사람은 역시 우리 원이. 정말?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귀여워하려고, 그죠? 네, 그런 거야. 아니. 야, 팬덤 애칭이 멍청이야 된대잖아. 너랑. 아니, 안 돼요. 빨리 사과해. 안 돼,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할 말 있었지 않아? 뭐지? 나 뭔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 뭐 내가 어 맞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귀여워. 귀여워. 나를 같은 귀여워. 고마워. 귀여움으로 다섯 배! 그리고 춤 잘
잘 추는 사람이 5배! 우리 먹는 식비도 5배! 그리고 에너지도 5배! 좋습니다. 야, 너 왜 진짜 귀엽다. 형 성인 됐을 때 뭐 하셨어요? 딱 그냥 딱 성인 됐나? 진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는 근데 솔직히 연습하고 있었지. 우리도 근데 팬분들 봐야지. 그치. 나도 곧 졸업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저도. 아, 나도 주민등록증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나도 아직 생일 전까지 못하면 그거 큰일 났는데. 생일이 늦어가지고.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증명사진 찍을 때 머리 색깔 이래도 되나? 사이프랑 친해지는 법 알려주세요. 아, 저희 이미 친합니다. 맞아요. 저는 할 말 없이 다 모아줘. 저희 좋아하시기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가능. 그 댓글 하나만 더 오케이. 읽고 연습하러 갈까 다시? 예스.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예요. 자, 마지막 생각을 하나. 하시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정말 재밌는 댓글 하나 딱 하나만 읽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몇 시지 지금? 지금 9시 9시 벌써? 여러분들도 오늘 주무셔야죠. 내일 출근하시지 않아요? 월요일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학교 가나?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시고 뭐 유치원도 가시고. 우리 그 유치원이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는. 그치, 혹시 모르지. 회사로 가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마지막 질문 했기 전에 같이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을 뭘로 할까? 마지막을 누가 장식해 주실지.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마지막은 탑 너가 골라와. 제가요? 우리 또한이 골라. 우리 또한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러니까 만 분께서 보고 계세요. 오, 저희 대박이에요. 우리 좀 대박이네. 우리 좀 짰는데. 저희 되게 대화하는 시제 뭔가 뭐 흐름은 없는데 만 분께서 보여주시고. 아,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배틈 끝이에요. 네, 저희 이제 힘들 때 뭐 하는지. 도하는은 왔다. 도하는은. 아, 힘들 때 우리가 뭐 하냐고. 우리 뭐 하냐. 아, 우리가 힘들 때 뭐 하냐. 힘들 때 위로되는. 아니에요. 힘들 때 우리 뭐 하냐. 아, 힘들 때 우리 뭐 하냐. 각자 힘들 때만. 아, 재능이요? 다시 재능입니다. 아, 그렇지, 저 네. 기억이 안 나, 진짜. 힘들 때. 뭐 하세요? 토하님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는 걸 좀 하려고 하죠. 이거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좋지.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아니면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도 힘들 때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힘든 적이 없습니다. 팬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도 사실 요즘은 안 힘들어요. 예전에는 힘들 때 많았고요. 예전에 힘들 때는 무작정 걸었어요. 그렇지. 무작정. 무작정 걸어서 어디까지 가보셨죠? 한 한강 끝까지 가본 것 같은데. 아, 한강에 지나가구나. 네, 그랬었죠. 일단은 제가 힘들 때는 잠을 못 잘 텐데 그럴 땐 잠을 푹 자요. 역시 사이퍼 공식 잠돌이.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잠은 꼭 주무셔야 돼요. 잠은 꼭 주무세요. 푹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그치. 그리고 내일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핸드폰이 재밌어도 꼭 잠은 꼭. 잠이 와? 안 와! 눈 뜨고 자! 눈 뜨고 자! 근데 잠이 와요? 안 오지. 여러분 장난이 이거 약간 이상하게 나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연습을 열심히 하러 가야죠. 그럼요.
그럴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떠나고 아마 이제 저희 뒤에 이제 누가 오실지는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 셋 나오고 스페셜 특별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둘은 같은 방이에요. 아, 맞아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을 거예요. 모르시죠? 전혀 감도 안 오실 거예요.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저희가 또 곧 올게요. 네. 금방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뭐 올라가나? 뭐 내일 올라가는 게 있나? I don't know. 그러니까요, 여러분. 맨날 기다리고 계셔야죠. 우리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뿅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끝나고 다시 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릴레이로 빠빠이 하면서 우리 끝을 내볼까요? 빠빠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 자요. 늦은 시간까지.